중국의 태산, 숭산, 형산, 항산과 더불어 오악 중 하나로 불리는 화산. 화산의 명물 잔도는 한나라 시대 이래 수행자들이 오가던 길. 폭 33cm에 불과한 이 좁은 널빤지는 오늘날까지 1500m 고공에 매달려 관광객들의 모험심을 자극하고 있다. 어느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외길. 이 길이 바로 화산을 오르는 짐꾼들의 숙명이다. 마치 칼날의 끝을 밟는 듯한 해발 2040m의 서봉을 지나야 한다. 서봉을 지나서야 화산의 입구라 할 수 있는 금천문에 닿게 된다. 여기가 끝이 아니다. 이어서 10여 개의 험난한 고갯길을 더 오르내려야 한다. 화산은 짐꾼들에게 고통과 좌절, 눈물과 희망으로 이어진 세상에서 가장 가파른 인생의 벼랑. 겨우 도착하게 되는 이곳이 목적지 남봉이다. 매일 하는 일이련만 새삼스럽게 어깨를 압박해오는 70kg의 무게. 그 멀고 험한 길을 오늘은 무사히 다녀올 수는 있을까? 짐꾼이를 먼저 자청한 것은 아내였다.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알았지만 아내에게는 다른 길이 없었다. 남편은 킬로그램당 우리 돈 200원을 배달료로 받는다. 擦耳炎，擦耳炎啊，什么意思呀？擦耳，原先是那个没有加宽，现在擦着耳朵过，就擦耳炎，原来没有加宽，没有这块的路，你过去只能擦擦着耳朵，就给这起名叫擦耳炎。 이런 생활을 청산하고 싶다는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지만 가진 것 없이 믿을 것이라곤 오직 맨몸 하나. 그 맨몸으로 매일같이 발 한 번만 삐끗해도 목숨을 잃을 수 있는 화산을 오른다. 위험한 길은 계속된다. 직상 천재. 하늘로 곧장 올라가는 사다리라는 뜻의 위험한 계단이 부부를 기다리고 있다. 이제 부부의 차례. 무려 13년을 오르내린 길이련만 이 계단에 올라설 때마다 두려움이 앞선다. 다음은 아내 차례다.
아내가 조심스럽게 계단을 오른다. 慢点，到这，注意安全，路要小心哦。 这不大，要的。你别吓死我，对的说。我夫人被轻了，没事，被重了，就害怕。累。累啊。啊。您丈夫让您干的还是您自愿的呀？自愿。自愿的。我家里只有我一个人。家里只有他一个，孩子要上学。 不看也不行。 왜요? 왜 저기 보세요? 为什么看上面了？我看那个，为什么看上面？看上面显。啊？看上面显不好走。 정상을 향해 마지막 힘을 다해 걸음을 옮기는 화산의 부부 진군. 시간이 지날수록 고통이 커지지만 반면 정상은 가까워 온다. 숱한 역경을 딛고 올라선 해발 2160m 화산의 남봉 정상. 무거운 등짐을 진 채 걸어온 길이 눈 아래 펼쳐진다. 그리고 부부는 왜 이곳까지 걸어왔어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. 거저 얻어지는 게 없는 세상에 믿을 거라고는 맨몸뚱이 하나뿐인 화산의 짐꾼 부부. 자신들의 고단한 만큼은 아들에게 주고 싶지 않아 오늘도 화산을 오른다.